다들 짐작하셨겠죠? 제가 또 미니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.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잖아요. 그래서 경자년을 맞아가지고 요 미키마우스랑 콜라보를 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쥐띠여가지고 선물을 주신 브랜드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미키마우스랑 콜라보를 했던 제품들 중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나? 한번 보고 그 제품들을 어떻게 또 코디를 하면 좋을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볼까요? 고고! 짜잔! 여러분 제일 먼저 볼 상품은 MLB랑 미키마우스 콜라보 제품입니다. 호호호 많이도 주셨어요 진짜. 아 제가 원래 MLB 크루에 속해 있어요. 그때 제 비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LB 크루라고 있는데 제가 또 이번에 쥐띠여가지고 MLB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. 사실 ML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힙한 브랜드잖아요. 이번에 디즈니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미키마우스랑 미니마우스를 굉장히 힙한 아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. 짜잔! 이 제품은 MLB의 시그니처인 빅볼 청키 제품이거든요. 아시죠? 어글리 슈즈 중에 감히 탑3 안에 드는 제품이라고 네,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 왜? 진짜 굉장히 힙한 미키마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갖다 박아버렸습니다. 이런 거 신어주면 신발이 커가지고 다리가 얇아 보인다고. 짜잔! 짜잔, 짜잔, 짜잔. 이렇게 깔쌈함의 정석. 뒤에 후드를 입은 미키마우스가 있어. 너무 귀엽죠? 저는 의외로 이런 게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면 자체도 그런 싸구려 원단이 아니라 땀 흡수가 잘 되는 운동복에 들어가는 그런 재질이거든요? 그래서 흰색 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빨았을 때 늘어난다던가 지저분해진다던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티셔츠입니다. 아직 겨울인데 이 티셔츠는 쟁여두고 싶을 만큼 괜찮은 제품이네요. 짜잔!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메고 있어요. 메고 와가지고 안에 뭐가 좀 많이 들어있긴 한데 이 미키마우스가 엠블럼처럼 이렇게 진짜 고퀄로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아직 이것도 안 뗐네요. 나 이거 안 떼고 메고 왔나 봐. 오마이갓 오마이갓. 이 밑에 부분에도 가죽으로 지금 밑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방이 처진다던가 막 모양이 변형이 된다던가 그렇지 않습니다. 화이트 색상도 보내주셨거든요? 우리 이거 같이 뜯어보자고요. 이 화이트 요 재질이 좀 실키한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. 먼지 붙거나 때타거나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누가 여기 아이스크림을 흘렸어. 어, no problem. 문제가 없다 이거죠. 그냥? 안부분에는 네, 포켓이, 이너 포켓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그냥 큰 안에 통입니다. 여기 부분에도 역시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나중에 친구랑 이렇게 트윈룩으로 같이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죠? 짜잔! 딱 기모가 없는 딱 기본 맨투맨 라인이고 편하게 입기 좋은 맨투맨인데 역시 뒤에 미키마우스가 있습니다. 아 귀여워. 그래서 이런 기본 맨투맨은 사실 그냥 레깅스 막 그냥 트레이닝복 이런 거에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기 때문에 사서 후회 안 할 템 중에 하나인 거죠. 사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아이가 제가 가장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또 나온 가디건이에요. 블루에 블랙이 포인트가 들어간 가디건인데 뒤에는 이렇게 미키마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, 여러분? 아! 파란색을 봤으니까 우리 짜잔! 파란색을 봅시다. MLB 볼캡이 진짜 유명한 거 아시죠? 핏도 예쁘고 로고도 진짜 깔쌈하고 힙한 느낌을
거품 낼 수 있는 그런 기본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디즈니랑 콜라보가 나왔고요. 저는 좋았던 게 이 부분이 고무 패치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. 진짜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 것 같아요. 볼캡이 또 이렇게 색깔별로 나왔는데 사실 제가 베이지 라인 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쿨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색깔을 처음 도전해보는 거긴 한데 오! 베이지 라인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. 굉장히 깨끗하게 잘 뽑혔어요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모노그램 힙색이 같이 왔거든요. MLB 쿨 하면서 사실 MLB 힙색을 정말 받고 싶었어요. 속내. 힙색은 이제 이렇게 허리에 둘러서 매도 되고 이렇게 가로로 둘러서 매도 되는 거잖아요. 진짜 여행할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, 힙색이. 아이보리랑 베이지 색의 이런 조합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. 버킷 햇. 이거는 왜 피일까? 빨간색이라? 피? 요거랑 뭔가 세트 같은 느낌? 오, 개입해. 버킷 햇도 핀 너무 잘 만들었어. 역시 모자 맛집이야. 깜장색도 예쁜데? 이건 진짜 자주 쓰겠다, 내가. 두 눈 시각 포기 모자 느낌인데? 땅에 있는 동전을 잘 줍겠다, 그죠? 네, 여러분. 이렇게 MLB에서 선물로 주신 제품들은 다 같이 입었습니다. 착샷 사진도 인스타그램에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그 다음 브랜드는 바로 오이오이바이 오이오이입니다.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OIOI 크루로 이번 디즈니 콜라보 시즌 한정해서 모델을 한번 했었어요. 그날 이제 챙겨주신 옷 그리고 다시 또 택배로 보내주신 옷들 해가지고 몇 가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짜잔! 굉장히 키치하고 귀여운 느낌이 물씬물씬 나는 아이입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맨투맨이나 두꺼운 겨울용 옷은 항상 이렇게 재질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보던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달랐던 괜찮았던 아이입니다. 짜잔! 여러분, 제가 오이오이바이 오아이오아이 영상에서 항상 가디건을 하나씩 가지고 왔었어요. 니트류를 진짜 잘 만들어요. 학교 교복 위에 입으면 괜찮은 스쿨룩 스타일? 이런 키치한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매치를 했더라고요. 짜임새도 보시면 진짜 이 짜임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. 신기했던 게 원래 이런 가디건에는 지퍼를 잘 안 달거든요? 근데 여기에 지퍼 주머니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기했어요. 그리고 여기 주머니 부분에는 미키마우스 궁뎅이가 있습니다. 방금 뜯어본 가디건이랑 비슷한 느낌의 맨투맨입니다. 네이비 컬러에 포인트 넣은 제품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. 아, 이거 귀엽다. 아, 근데 이거랑 저는 가디건이 똑같은 네이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디건이 조금 더 진한 네이비고요. 블루 느낌이 좀 더 강해요. 네이비보다는. 이 컬러 배색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죠? 사진 찍어도 딱 잘 나올 옷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OIY에서 너무 네이비한 제품들만 가지고 온 것 같아서 좀 컬러풀한 제품을 하나 골랐거든요? 귀엽죠? 약간 이거 입고 현장 체험학습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? 근데 색은 진짜 기깔나게 뽑는다. 정말 딱 진한 예쁜 노란색. 이거에 이제 조금 중청 바지 딱 하나 입어서 같이 매치를 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입니다. 이제 화장품이니까 좀 줌인을 하자. 짜잔! 마지막 브랜드는 바로 이니스프리입니다.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도 이제 미키마우스랑 콜라보를 했어요. 랜덤박스 전문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럭키박스예요, 여러분. 한정판 미키박스. 미키박스. 미니박스는 없더라고. 근데 이 제품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려준다는 사실.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.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. 이거는 포어 블러 파우더. 그 이니스프리 파우더가 진짜 유명하긴 하잖아요. 아,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 귀는 페이크였어. 이렇게 하면 사라진다는 사실. 속상한데? 아, 뭐야. 대머리 같아. 대머리 미키마우스 봤고요. 이거를 위해서 요 미니박스, 미키박스를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게 따로 안 팔더라고요. 이거 비매품이에요. 뭐냐면 아, 귀여워. 이거 빗이에요, 여러분. 제가 이때까지 그 구린 빗을 쓰면서 빗을 안 샀던 이유입니다. 그건 구라고요. 사실 이렇게
촘촘한 빗이기 때문에 저처럼 완전 손상 모발도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어머. 이거는 이제 미키마우스를 대머리로 안 만들었네요. 너무 좋아. 이 새우조차. 아, 이거는 제가 진짜 살까 말까, 낱개로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제품인데 블러셔 팔레트예요. 짜잔! 이렇게. 뭐 거울이 커서 너무 좋다. 나 이거 이제 거울로 써야겠다. 일단 위에 세 개가 이런 색깔입니다, 여러분. 보이시나요? 다시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. 왜냐면 깨질 것 같으니까. 안 깨지고 온 게 용하다, 야. 아! 방금 깨질 뻔. 비비드 샤인 틴트 1호 잼잼 미키. 사실 2호가 미니였나? 제 남자친구, 미키마우스. 여러분, 요거는 파우치입니다. 키림, 무슨 일이야? 와, 이것만 따로 떼서 딴 데 달 수 있겠는걸? 너무 귀여운데? 알차다, 진짜. 저금통입니다, 저금통. 제가 저금을 진짜 안 하긴 하는데. 아, 귀여워. 이거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너무 좋네.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. 귀여워라. 이니스프리도 이렇게 다 봤습니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이렇게 MLP, OIOI by OIOI, 이니스프리. 이렇게 디즈니랑 콜라보를 했던 브랜드 세 가지를 같이 봤고요. 이번에 경자년을 맞이해가지고 미키마우스랑 콜라보를 한 브랜드들이 진짜 많잖아요. 그 중에서도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은 진짜 디자인이나 이런 걸 너무너무 네, 잘 뽑은 아이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니가, GD 미니가 리뷰하는 미키마우스 콜라보 브랜드 하울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